안녕하세요. 무사고정고 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, 정말 역사가 길고 기본기가 탄탄한 차량입니다. 쉐보레 임팔라 3.6 LTZ 모델입니다. 이 차의 연식은 2016년형입니다. 최초 등록일은 2015년 9월에 했고요. 키로수는 97,000km 떴습니다. 휘발유 차량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이 차의 신차 금액은 4,136만원이고요. 오늘 판매 금액은 1,300만원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임팔라 3.6 LTZ 모델입니다. 우리들모터스 구독자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차량입니다. 왜 그러냐면요, 일단은 약간 좀 중후한 차, 좀 고급차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? 예. 오늘 판매 금액이 1,300만원인데요. 실제로 와서 보시면 2,000만원, 3,000만원이라도 해도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고급스럽습니다. 임팔라 차량은 사실 역사가 굉장히 긴 차량입니다. 한 40년, 50년 전에 이 서부 영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 영화들 보시면 대부분의 차들이 임팔라 차량입니다.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팔린,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는 프리미엄 세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. 미세미유도 전혀 없고 엔진오일도 다 교체해놨습니다. 타이어도 트레 상태가 한 80-90%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휠의 흠집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미국 차량들은 크롬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여기 보시면은 크롬 많이 되어 있죠. 그리고 썬루프 되어 있고 깨끗합니다. 고급스럽고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좀 무게감이 있습니다. 차도 굉장히 큽니다. 길이가 5m가 넘으니까요. 상당히 큰 차량입니다. 대부분의 수입 차종들이 현대 기아차에 비교해서 트렁크가 좁은 편인데요. 임팔라는 제가 볼 때는 트렁크 하나만큼은 전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짜자잔.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, 세로로 골프백을 넣어도 될 만큼 안쪽으로 굉장히 깊고요. 폭으로도 군더더기 없이 넓은 차량입니다. 방음 처리도 잘 되어 있고요. 깨끗합니다. 정말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정말 뭐 임팔라라든지 제네시스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차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. 외관에 흠집 하나 없고 정말 얌전히 타시는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뒤에 타볼게요.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. 뭐 그랜저와 제네시스에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습니다. 더 넓으면 넓었지 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위에 작은 선루프가 아니고 파노라마 선루프급이에요. 예, 듀얼 선루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요게 좀 짧네요. 이게 좀 짧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특이한 거는 여기에 이제 220V 단자가 되어 있어요.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. 열선 되어 있고 통풍은 없습니다.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. 미세미도 없이 정말 관리가 잘 된 차량입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조용하고 진동소음 없습니다. V6 3.6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였고요. 309마력에 36.5토크, 전륜구동 방식의 자동 6단 미션입니다. 복합 연비는 9.2km입니다. 일단은 옵션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열선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차간 거리 유지, 차선 이탈 방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블루투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온도를 조절했을 때 이렇게 양쪽 다 따로따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, 그리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, 이거 보시면 이제 비밀 금고 장착되어 있습니다. 그런 게 되어 있고, 하이패스 룸밀러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. 깨끗하고요. 담배 냄새 전혀 안 납니다. 비읍은 차량입니다.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분들이 차에서는 담배 안 피시는 것 같아요. 너무 좋고요. 깨끗합니다. 신호 나가볼게요. 저렴한 금액으로 수입 차를 한번 타보고 싶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.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차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은 주행의 첫 번째 느낌은 잘 나가고 잘 서고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굉장히 중후한 느낌도 있어요. 쿠션도 굉장히 좋고요. 그러니까 딱딱하고 소프트한 거에 딱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 소프트하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은 그런 느낌. 그리고 차의 크기가 길다 보니까 약간 좀 큰 차를 보는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. 그 큰 차를 본다는 거는 좀 뭐랄까요, 안전하다? 뭐 이런 느낌?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시야도 굉장히 좋고요. 시인성 좋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차 정말 잘 만들었네요. 지금까지 저와 함께 임팔라 3.6 LTZ 모델을 보셨는데요. 이 차량의 장점은 일단 저렴한 금액으로 정말 프리미엄 세단의 어떤 그러한 모든 것을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차
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유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주시면요, 할부는 은행금리로 60개월까지 해드리겠습니다. 혹시 이 차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전화 한번 주십시오. 제가 친절히 상담해드리고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우리드모터스 로고가 나옵니다.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